오늘은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 등줄거리 있죠. 그 뭐 백두대간이라고 그런가? 백두산부터 쫙 해갖고 막 이제 등줄거리, 이 허리 현타놓으면 일 못 봐요. 이 허리가 짱짱하니 아주 좋아야 됩니다. 등뼈가. 그리고 잘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그 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백두 대간의 동쪽, 그쪽에 주로 불려지던 노래가 있어요. 그걸 동부민요라고 합니다. 동부민요. 따라서 해봐요. 좋아요. 민요가 뭘까요? 민요가. 민요. 민요란 무엇일까? 일단 노래지요. 노래인데 대중음악입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그 농악가락, 경상도 농악가락, 그것도 대중음악이에요. 옛날에 우리 서민들이, 대다수의 많은 서민들이 뭔 날만 되면, 아니면 뭔 날 아니라도 일부러 만들어서, 뭐 내가 일만 있으면 꽹가리 징 장구복 들고 나와서 같이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아주 훌륭한 전통 가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요는 대중가요예요. 유행가. 대중음악 중에서도 가요입니다. 노래. 우리 민족의 대중음악 했어요. 그런데 잘려가지고 역사적 그 비애, 그 슬픔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쭉 우리 걸 그대로 오롯하게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톡 잘려버리니까 민요는 그냥 옛날 고리타 부는 거고, 그럴 수 있니, 뭐 어쩔 수 있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러면 요새 노래 같으고 대중가요 같으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나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중가요, 대중음악이 바로 민요입니다. 그 민요 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 등줄거리, 이렇게 등줄거리 동쪽, 그쪽은 산세도 험하고 막 첩첩산중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가봤어요? 함경도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경상도로 해서 이렇게 쫙 막 산세도 험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 정직, 어제 경상도 우리 살펴볼 때 아주 정직하다고 그랬죠. 씩씩하고 단순하고 오픈마인드고,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동부민요의 특징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에 그 멜로디를 이루는, 그 노래를 구성하는 요소, 선율을 구성하는 그 핵심 요소들이 합해진 것은 우리는 매나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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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나리가 뭔 말인지 나도 몰라요. 아무튼 매나리 조라고 하는 그 음계가 있습니다.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노래 알죠? 상주 한창 공갈보세. 하죠? 그럴 때 상주 이리리. 요놈 있죠? 요놈이 매나리의 특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음들을 가지고 멜로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중에도 요놈만 나오면 매나리요. 알았죠? 예. 그러면 요거 나오는 노래가 얼마나 많게?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째면만 벗어. 이거 째면만 벗어. 그러죠? 이게 다 매나리예요. 그래서 아주 정직한 사람, 단순한 사람, 심플한 사람, 그냥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사람 마음인 것, 뭐 복잡하게 뒤에 딴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그냥 그대로 정직한 노래, 그 핵심적 그것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매나리예요.
멋있죠? 예. 딸 좀 벗어, 딸 좀 벗어, 날 재매만 벗어. 동지 섰다 할 꽃 본 듯이 날 재매만 벗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줘서. 다 알죠? 네. 네. 재매만. 오늘의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정욱 선생과 안충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정욱 선생님, 그 고향이 어디시죠? 경상도입니다. 제가 잘 모셨죠? 우리 경상도 민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경상도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지금 제가 좀, 저는 원래 소리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했던 여러분 잘 아는 그 밀양 아리랑을 이 두 분께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밀양 아리랑을 그 태워가지고 노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장단이거든, 장단. 무슨 장단 이게? 덩, 덩, 까꿍따. 덩, 덩, 까꿍따. 무슨 장단이에요? 무식하단 게. 아니, 자기네 나라 장단도 몰라요? 그러면 이건 무슨 장단이에요? 잘하네 진짜.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덩, 덩, 따궁따, 덩, 덩, 따궁따 이건 모르지? 야글로지? 우리는 아는데. 알죠. 우리 그 속을 알죠. 따라서 하세요. 세마치. 세마치. 덩, 덩, 따궁따. 덩, 덩, 따궁따. 덩, 덩, 따궁따. 덩, 덩, 따궁따. 자, 여러분이 덩, 덩, 따금딱을 계속 합니다. 날 좀 벗어, 시작!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따금딱, 덩, 덩, 따금딱, 덩, 덩, 따금딱, 날 좀 벗어.
꽹과리 좀 줘봐요. 그 옛날 노인들 여러분 노는 거 봤죠? 예. 옛날 노인네들 판에서 예. 지금같이 세련되게 멋있게 하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막 세련되게 치면 재미없어요. 투박하게 텅! 텅! 따둥따! 텅! 텅! 따둥따! 텅! 이러고 놀아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쳐보세요. 시작! 텅! 따둥따! 여러분, 여기는 EBS 기획 시리즈 임동창 사랑방입니다.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놀아요. 신나면 나와요. 아, 춤도 추고. 우리 저기 또 다른 매나리가 있어요. 매나리가 그 같은 놈이지만 이 정직한 놈이 정직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제주도 대단해요. 또 있어요. 쾌지나 칭칭나 하나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우리 노래와 피아노만 하겠습니다. 그지나 칭칭나네 8월이라 가윗날은 그지나 칭칭나네 우리 민족의 가윗 명절 그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돼지나 칭칭나네 우주공산 밝은 달아 돼지나 칭칭나네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돼지나 칭칭나네 꽃나무 서 있으니 돼지나 칭칭나네 목도 귀로 찍어내어 돼지나 칭칭나네 숨도 귀로 다듬어서 돼지나 칭칭나네 토가 삼간 집을 짓고 돼지나 칭칭나네 양친 부모 모셔다가 돼지나 칭칭나네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돼지나 칭칭나네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돼지나 칭칭나네 그냥 칭칭나네가 원래 그 뭔 말이죠? 좋단 말이죠. 좋다고요? 예, 좋다. 예. 좋다. 웃죠. 아, 참 재밌다. 여러분 재밌죠? 예. 그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일반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실제로 우리 거에 그 재밌는 거를 못 느끼고 살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제대로 뭐 가르쳐준 게 있나? 뭐 방송에서 제대로 국악을 재밌게 보여준 적이 있나? 맨 그냥 점점 궁상이나 빡빡 떨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악을 보면 관심을 좀 가지려다가도 기분 나빠져 버려. 그냥 궁상이나 빡빡 떨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기왕 재밌는 바에 우리 저 제이골 사람들과 함께 조금 다른 재미를 한번 볼게요. 예. 네. 요즘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중음악이죠, 이거는. 예. 그런데 조금 전 거는 옛날 사람들. 예. 다 좋죠? 예.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일본의 영향을 받았거나 말거나. 예? 좋은 건 좋은 거요. 어쩔 것이요. 다 그래도 그놈 믿고 그놈 비비고 이렇게 다 여기까지 살아왔지 뭐. 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동부 쪽에 경상도 이쪽은 아래쪽이잖아요. 굉장히 흥겹고 신명나요. 지금 그 밀양아리랑이나 쾌지나층층난에 같이 아주 신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면 달라요. 올라가 볼까요? 강원도로 가볼까요? 정선 아라리로 가볼까요? 여러분 정선 알죠? 예, 그 정선에 가보면 막 산이 첩첩 산중 막 겹쳤어요. 막 겹쳐. 그 산 속의 고독. 외롭고 더 말이 필요 없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상경한 주옵소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 날 넘겨주게 강원도 금강산 일만 이천보 팔만 왕자 육경사 법당지에 칠성당 모두 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나달라고 석달절을 노구에 해기 사관 백리에 배로 인한 사람 내과 팔씨를 마오 떨어져 바람결에 뒹굴고 갈 곳 잃은 내 마음은 따교 따라 헤매네. 이런 노래처럼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강원도 첩첩 산 중에서 이렇게 구성지고 이렇게 애처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격이 다르죠? 예. 우리의 대중음악은 우리 조상이 남겨 그 옛날 옛날에 했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좋죠? 예. 지금도 계속 매날이 나왔죠? 예. 뭐 나를 넘겨달라고 어쩌다고 막. 앞에 조금만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이라 나라리 이 맨나리가 이렇게 아주 그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애절한 맛이 납니다. 그러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 조금 더? 그 엄몰이 있죠? 강원다리랑? 강원다리랑. 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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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까리 청사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무슨 뭐 말이 필요 있겠어요. 그냥 들으면 좋고 신나지요. 예.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산도 막 그 이렇게 높고 막 첩첩이 산이 있고 그 골고리 물이 흐르고 근데 산이 많은데 올라가서 산을 보면 골고리 물이 흐르는 거 못 봐요. 이 민요가 그 골고리 흐르는 눈물을 표현한 겁니다. 뭐가 아요 또. 이렇게 사기 당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멋있다.
아, 미녀는 그 첩첩산중에 보이는 그 300개 없지만 그 안 보이는 그 안에 골고루 흐르는 물이 미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머머머. 그래도 저같이 이렇게 사기치는 건 괜찮아요. 완전히 막 그 이쁘게 만드는 사기꾼들이 있죠.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글쟁이들 보면 막 꾸며요, 글을. 그 책을 딱 보잖아요. 책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꾸며, 이쁘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아, 나도 이런 거 보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을 해서 쓰는 거지 자기 삶의 모습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다 속고 사는 거지. 실제로 그 글 쓴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보면 그렇게 안 살아요. 하, 음악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친다. 근데 저 실제 사는 거 보면 안 그래, 완전 촌놈이요. 그렇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이 생긴 꼬라지나 말투나 이것이 정직하지. 내가 태어났던 곳,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투리를 쓰자.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껍데기에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아, 글이 예쁘다고 그 사람이 예쁘고 음악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표현할 수 있는 쟁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무서운 얘기지. 오라의 공동묘지가 아니고. 우리 또 경상도 쪽에 또 아주 보통 남도 민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띠로리 이거 있지. 요거에 요놈 빼버리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아니면 요놈을 독립적으로 쓰거나, 또 다른 메나리,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남도와 섞여진 민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도 민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경상도 민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옹해야. 예. 옹해야 한번 해볼까요? 예. 하늘나라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어둠 속에 불빛이 흐르면 비춰주네. 세상이 밝았느냐, 누구들이 우지른다. 서치로운 아이는 상계하는 이런 느냐. 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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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해야
있다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올해도 태풍이고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 달아 파리 건다라 달아 빠지 발 건다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의 일을 태지네 여러분 진짜 재밌죠? 이렇게 좋은 우리 거 놔두고 저기 서양 쪽하고 또 요새는 뭐 일본 애들이 많이 서양 걸 해가지고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 거 이렇게 흉내 내가지고 우리의 청소년을 헷갈리게 만드는 나쁜 놈들 그 엄청난 조직 그거를 깨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이걸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이 엄청난 신명과 에너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이야 세상에 내가 제일 위대하구나. 우리 한민족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거를 빨리 깨닫고 우리 밑에 여기 지금 10대도 있네. 우리 자식 같은 놈들한테 빨리빨리 깨우쳐서 그런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네. 타파시켜야 돼요. 어른들은 안 돼. 썩어서 안 돼요.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10대밖에 없습니다. 이 10대한테 우리는 전부 쏟아줘야 돼요. 내가 45살이 우리나라로 나 45년 동안 헛배 빠지게 공부한 거 다 쏟아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빨리 이걸 먹고 빨리빨리 소화해서 우리 같이 그냥 뭘 하나 알기 위해서 그냥 맨날 세대비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모습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 내 말 멋있죠? 예! 아, 이 신명 그냥 아무 이론적인 거 없어도 좋아요. 그냥 같이 이 옹해야에 한번 실어서 여러분이 신명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은 아마 운동을 잘해가지고 잠이 잘 올 거예요.